또 여기서 내가 또 길을 죽게 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왜냐면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앙칼져 줘야 돼. 그러면 선약을 하시고 다시 오시는 게 좋으시겠는데요? 광고를 좀 하고 싶다. 물품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러니까 그분께서 그러니까 말을 했었을 때 보통 한 11시쯤 출근을 하거든요. 퇴근 시간은 거의 정해져 있지가 않아. 특이한 상황이 있으면 밤 9시에 출근을 해서 그 다음날 9시에 퇴근을 하기도 해. 스타벅스 바리스타 분들도 스케줄 나올 때 2-3주 단위로 했거든요. 내가 이랬던 뭘 약간 그런 식이었던 거야. 1-2주 전에 나오거나 하루 전날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 복지는 스타벅스가 아닌데 약간 이제 스케줄 짜는 거는 거의 스타벅스 급이었던 거지. 모텔벅스 막 이런 느낌이야. 그날은 이제 사장님이 11시에 나오고 출근을 하라고 했어. 11시 반쯤 여기어때 커팅을 하라고 내보냈어. 12시가 보통 퇴실이잖아요. 근데 12시에 퇴실하시는 분들이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 안 나가고 버티고 있어. 그러니까 나가기 직전까지 그 짜투리 시간을 쪼개가지고 아침까지 하나 둘 셋. 아니 근데 또 알잖아, 난 굉장히 탁탱이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먼저 나갔던 방을 또 청소하고 나중에 안 나간 방을 청소를 하는데 그날따라 다 나간 거야. 그런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해방감이 있거든? 마음대로 내가 청소를 할 수 있어. 옆에 객실에 손님이 있으면 제가 옆에 객실에서 청소를 할 때 되게 조용조용히 할 수밖에 없어. 막 사부작거리는 게 옆에 들릴까 봐. 그럼 이분들이 그 사부작 하는 소리에 더 흥분을 할 수가 있거든. 경쟁심이 붙나 봐. 막 불타. 난 되게 조용히 내 할 일만 하는 스타일인데 객실이 다 나갔다 보니까 굉장히 신이 나게 자유분방하게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청소를 막 시트를 빼고 있었지. 여름은요 너무 더워. 어차피 환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창문을 모두 열어놓고 해가지고 이게 에어컨을 틀어도 트는 건지 마는 건지 내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창문을 싹 다 열어놓고 땀이 그냥 3kg가 쏟아낼 정도로 계단을 올라와야 되는 굉장히 오래된 출입문이라서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 청소를 하면서 항상 그 소리를 신경을 써야 돼. 그 음료수를 쏟아놓고 가신 거예요. 맥주랑 뭔가 콜라 같은 거 쏟은 것 같아. 아르잖아요. 흰한 앞바다 그 염전처럼 액체는 다 날아가고 찌끈찌끈한 설탕만 남아. 냉장고 아래에다가 많이 그 엎어놓은 거야. 쓰시는 분들은 냅다 돌리만 끝나고 냅다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걸 막 청소를 하고 있었어. 냉장고를 한쪽을 밀어놓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가 이제 복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객실이 진짜 작아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이만큼까지 나와 이러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지. 근데 손님이 이제 올라오신 거야. 손님이 올라오셨는데 내가 엉덩이 반쯤 끙끙 거리고 있으니까 그때 그 손님이 뭐 쇼핑백 같은 거 들고 왔거든? 뭐 이런 쇼핑백 같은 거 들고 왔어. 근데 내 옆태를 본 거야. 그리고 소리를 들었겠지. 손님이 굉장히 나를 보면서 당황을 하시더라고. 손님이 그때까지 날 보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 나중에 그 손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라고. 저 플레이 중인지 아셨나봐. 막 이러고 있다가 막 내 입을 닦으면 안 되지. 머리를 닦아야지. 막 땀을 닦으면서 저 알바생입니다. 손님의 그 행색을 보면 투숙을 하러 온 느낌은 아니야. 뭐랄까 정장은 아닌데 너무 깔끔하게 입으셨어. 약간 이렇게 단단한 게 아니지. 그 단정한 느낌에 뭔가 옆에는 이거 알지? 네모난 가방에 머리 스타일도 좀 이렇게 단정하게 하시고 사장님 계신가요? 그럼 뭘 물어봐야 돼? 사장님이랑 선약이 되어 있으신가? 이걸 물어봐야 돼. 그건 아닙니다. 4층에서 오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뭐 구청에서 왔다고 4층 하는 사람도 있고 사장님 친구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손님이 아니고 사장님 보겠다고 하고 뭔가 이상한 종이 박스가 같은 갖고 왔으니까 약간 좀 앙칼져졌어. 근데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을 꼭 뵀으면 좋겠는데요. 또 여기서 내가 또 길을 죽게 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왜냐면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앙칼져줘야 돼. 그러면 선약을 하시고 다시 오시는 게 좋으시겠는데요? 광고를 좀 하고 싶다. 가방에 있던 게 물품이었던 거야. 그 들고 계신 맞대 알아야지 사장님이랑 연결을 해드리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니야. 물품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러니까 그분께서 말을 제대로 안 해주셔. 멍킹이요? 스타킹 가지고 오셨대. 호텔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그렇게 범상치 않은 게 좀 많이 들어오거든. 의심했던 게 굉장히 미안해지더라고. 나 너무 앙칼지게 한 거 같아가지고 망사 스타킹인가요? 맞다고 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이랬더니
그 말이야. 카운터가 없어. 어떻게 카운터에서 이제 팔게 되면 손님들이 와가지고 여기 스타킹 좀 하나 주세요. 뭐 그러면 내가 격자는 뭐 몇 센치로 해드릴까요? 막 이런 거 물어볼 순 없잖아. 밧줄 하나만 주세요. 이러면 어떤 밧줄 드릴까요? 테이블 타이? 책 달라 그러면 링크책, 형광책? 내가 이런 거 어떻게 여쭤보겠냐. 굉장히 민망한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제가 카운터가 있다고 해도 이거는 어려운 그게 아닌가, 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제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이걸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보여주시더라고. 버튼 누르면 음료수처럼 이렇게 턱 나오는 그런 자판기를 가지고 오셨던 거지.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계획이 다 있구나.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뭐가 많냐면 초록매실 이런 오렌지 초콜라 이런 건 없어. 그래서 이제 오선도선 막 나도 힘이 되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당황하셨다고. 소리를 듣고 플레이 중인 줄 알고 제 숨소리가 원래 거친 편이라고 서로의 그런 노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걸 하면 되게 매출이 좋아지실 거다, 역시 뼛속까지 영업사원이셨어,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제 헤어졌어. 스타킹을 또 하나 주시고 가셨어. 한번 보시고 연락을 달라면서 수건을 막 빼가지고 이제 막 걷고 막 개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스타킹의 기운이 막 올라오는 거야. 나만 궁금한 거 아니지? 한번 열어볼까? 스타킹을 탁 하면 이렇게 툭 떨어지잖아요? 난 내 생각은 그랬어. 이태원에서 그 잔치, 서양인 잔치하는 날 있잖아. 뉴스를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밴드 스타킹을 신고 나오잖아요. 한짝 한짝. 근데 하나로 떨어지는 거야. 왜 두 개가 아니지? 팬티 스타킹이구나. 이렇게 들어봤는데, 요렇게 해보니까, 몸이야. 전신 스타킹과. 내가 살다 전신 스타킹을 처음 봤어. 난 어머 세상에. 근데 이게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그 그물이야. 방한력도 없고 그냥 그물이야.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져 있는 거야. 머리를 쓰고 이제 옷을 이렇게 입으면 되는 건가? 입어보진 않았어. 한번 내 머리 사이즈를 재보기 위해서 한번 넣어보긴 한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내가 머리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막 원인을 찾았어. 머리 구멍이 아니더라고. 나는 그럴 줄 몰랐어. 나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 아 그렇구나. 아 진짜 이거 실시간 하니까 그냥 다 하고 싶네. 아유 다 말하고 싶네 그냥. 아유 찾느라 힘들어 죽겠네. 우물 가서 목 좀 축이겠습니다. 처음 일하고 있을 때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 전에는 모태 알바생이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했었잖아. 아 저한테 오는 메일이 광고가 살벌했어. 성인투더 용품에서 광고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거니까 링크를 떠서 줄 거 아니야. 홈페이지 링크 누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 근데 안 누르면 좀 죄송스러운 거. 그래도 나한테 광고를 의뢰해주신 분인데 보고 싶어서 보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거야. 그 집안인가 또 티나? 잘 됐다. 이것도 언제 또 이러고 바보겠냐 이제 이래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 코스프레? 난 세상에 그런 다양한 직업군이 많은지 몰랐어. 뭐 경찰, 교수님, 학생, 항공사 없는 게 없더라고. 그런 옷들의 특징이 면을 굉장히 아끼셔. 면이 이렇게밖에 없어. 없어! 근데 그게 막 10만원 막 이렇대? 스크롤을 좀 해봤어? 티의 모양이 있는데 실을 엮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왜 이렇게 보석이 달려있지? 구슬이 있는 상당히 놀랬지. 여성들이 쓰는 거 있더라고. 제가 어느 정도 성인이고 문물에 대해서 해박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빵빠레 같은 막 악기 같은 부착이 된다고 광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구들이 어디든 보내주겠대. 이 시국에 바로 홍콩으로 떠난 극강의 떨림이래. LED가 있대. 한번 충전하면 3시간 쓸 수 있대. 심장이 좀 벌렁벌렁 거리더라고. 이거를 쓰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후기를 봤지. 아니 언니도 언제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쓰고 있었어? 후기가 겁나 많은 거야. 쓸만한 언니들은 다 쓰고 있더라고. 언니들은 다 쓰고 있었던 거야. 그거 언제 쓰고 있었어? 솔직히 말해서 장식품처럼 막 스탠드 옆에 막 세워놓을 순 없을 거 아니야. 그게 막 걸어놓을 순 없을 거 아니야? 막 침대 밑에 막 숨겨놨어. 그러면 나는 되게 그렇게 신경을 쓸 것 같거든? 아니 뭐랄까 막 기운이 막 올라올 것 같아. 오 트인 언니들은 저러게씩 쓰더라. 아니 어떤 분은 분석을 해놨어. 이걸 써보고 이걸 써봤는데 살짝 아쉽다. 아, 요거는 떨림이 괜찮다. 근데 Q&A는 거의 다 빌밀글이야. 근데 진짜 많아. 많을만한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비싸. 20만원 넘는 것도 있고 거의 가전제품 가격 아니야? 그러니까 궁금한 것도 많겠지. 나 같아도 뭐 밥통 하나 사는데 20-30만원짜리 직원분한테 많이 물어볼 거 아니야. 만약에라도 그 광고를 받게 되면 써봐야 되잖아. 내 방에 택배를 받을 자신조차도 없어. 저한테 광고 의뢰를 주신 분이 3-4곳 정도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른들의 세계는 무궁무진했던 거야. 아닌가? 지금 실시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본인들 침대 안에 막 있는 거 아니야? 나만 몰랐나? 어우 근데 나는 도저히 광고를 받을 수가 없더라. 안 돼요. 채널명이 바뀌고 이젠 안 들어오더라.
언니도 딱 주의하세요. 나도 지금 내 방송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를 편집해서 올릴 때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걷어내야 될지는 아니 상상이 안 간다.